네, 문화 콘서트 난장. 차가운 이면에 숨겨진 따스함. 반전의 밴드 차가운 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가운 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전의 밴드라고 제가 했는데 네. 너무 또 밴드라고 하기엔 두 분이시네요. 그죠? 네, 저희가 네. 2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가운 체리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유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가운 체리에서 노래하는 김빨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성함이 빨강이시고 체리 아니 체리 빨강이시고 현진 씨인데 한 분은 예명이고 한 분은 아니세요. 네. 네. 우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주 좀 고급스럽게 사용하고 싶어서 지었고 또 다른 저희가 노출됐을 때 누군가가 이제 유현진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김빨강이라고 하면은 네. 네, 나중에 건너 건너 이제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알 수 있게 아...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얘기를... 가요. 예. 아, 이해가 가세요? 되게 네. 그 설명하기 귀찮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설명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예, 네, 그냥 아니 지금 설명 말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했을 때 네, 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네. 거다라는 아, 감사합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빨강 씨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네. 별로 안 좋아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 활동했을 때 네. SNS 상에 그냥 김빨강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빨간색을 좋아하긴 해요. 태몽도 저는 빨간 여우였다고 하시고 할머니가 빨간 여우. 네네. 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SNS 닉네임이었는데 네. 공연을 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에 좀 익숙하신가 봐요. 아. 더 이렇게 귀에 꽂히는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저도 빨간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그 패션은 전혀 그쪽이랑은 느낌이 없네요. 활동 초기에는 좀 억지로 막 억지로.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네네. 예,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것 네네네, 같아요. 맞아요. 차가운 체리는 무슨 뜻인가요? 차가운 체리는 저희가 미드 덱스터에서 알게 된 뜻을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덱스터라고 하면 네, 그 어느 좀, 살인마의 이야기. 네, 좀 네네. 무서운 얘긴데. 네, 그래서 되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네. 이제 그 당시 이런 채팅 네.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것도 또 닉네임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 저희가 어느 날 생일 파티 전문 밴드로 활동을 하다가 네. 관계자분들 눈에 띄어가지고 클럽 공연을 해달라 아. 근데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그때 네. 이제 급하게 뭘로 할까 하다가 아. 현진이가 형 그 이름으로 그냥 하자 우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 급작스럽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네네. 오가는 게 거의 비슷하신 건데 네, 온라인 세상에서 많이 사셨나 봐요. 제가 음악했을 때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온 세상이 돼가지고 아, 네. 생일 파티 축하 밴드는 뭐예요?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공연할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네. 무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이 네. 아는 사람이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이 저희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이제 기타를 쳐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장소. 홍대에 와인바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너네 여기서라도 좀 노래를 해라. 니네가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이벤트 할 때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저희 곡을 불러봤자 아무도 모르실 테니 이제 뭐 생일 파티 할 때 저희가 백밴드처럼 이제. 노래하고 있으면 막 파티하시고 막 취하시고 이제 그런 재밌었겠다. 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잘 됐네요. 네. 예. 네. 지금은 그러면 생일 파티 때 안 합니까? 불러도 안 하십니까? 아, 불러주시면 선배님 네.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저요? 네. 저 생일 파티 저밖에 없어가지고 혼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가운 체리로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예, 네, 거듭났고 클럽에서 공연을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 차가운 체리는 OST에 정말 많이 보이는 아, 네. 팀인 것 같아요. 네. 음원 깡패 같은 느낌인데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깡패까지는 아닌가요? 깡패가 되고 싶었는데 아직 네. 깡패가 못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원 그 네. 건달 정도. 네네 네. 아직은. 네. 네. OST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게 되셨어요? 아니 저 많이는 안 했고요. 네. 한 개 했는데. 한 개 했다고요? 그게 좀 강력한. 상속자들이라는 네. 드라마에서 하게 돼가지고 네. 많은 아, 분들이 아, 거기 한 곡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 곡을 했어요. 한 곡 했어요? 네네. 아, 왜 이렇게 유명하지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상속자들에서 두 가지 노래를 했죠. 노래에 나오는 버전이랑 기타 네. 나오는 버전 이렇게. 네. 아, 그게 컸죠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네. 같은 좀 이름이 많이 안 알려진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처음에는 생소하시다가도 네. 워낙 드라마가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기억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OST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습니다. 선배님처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어요. EP 앨범에 세 곡이 수록돼 있더라고요. 자, 이 앨범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좀 우울한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좀 음악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봄에 계절에 맞게 좀 밝은 노래들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좀 밝게 밝게 트랙들을 만들어서 오랜만에 앨범을 냈습니다. 네. 네. 제가 들었을 때 재밌었던 게 앨범 제목이기도 하면서 네. 노래이기도 한 게 위. 아, 네네. 이게 W-E인 우리란 네, 뜻도 있고 네. 또 위가 한자로 위로할 때 위자인가요? 네, 위로할 위자도. 아, 정말 많은 의미를 네. 담아 넣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노래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어느 날 좀 힘든 와중에 무슨 노래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 때 그래서 좀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로 사실 만든 건데 현진 군이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편곡을 해서 음반을 실게 됐는데 이제 뜻이 이제 위 이제 위 그리고 우리 그리고 위로할 위 해가지고 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심오한 뜻이 많이 있네요. 아니,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저는 네. 이 스타먹 위, 위 위장 얘기하는 줄 알고 아 그것도 있었군요. 예, 네, 뭔가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 음악이 가진 어떤 위로의 힘을 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네, 어렸을 때는 좀 밴드 초창기에도 그렇고 사랑과 이별에 좀 포커스가 좀 있었는데. 저희도 서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조금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워낙 또 요즘 불경기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도 조금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